태풍 카누는 한반도를 남해안 중앙에서 관통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유례없는 태풍이라고 꼽습니다. 경남의 대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10일 경남의 모든 학교가 원격으로 수업합니다. 이날 기준 개학한 학교는 유치원 112곳 등 모두 222곳입니다.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하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동으로 작동되는 곳이 많습니다. 관리하는 인명피해도 우려돼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경남을 찾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현대 BNG시티를 규탄했습니다. 창원 산단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설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카누는 한반도를 남해안 중앙에서 관통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유례없는 태풍이라고 꼽는데요. 경남에서는 마산만 일대 차수벽이 가동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있던 차수벽이 천천히 세워집니다. 평소에는 산책길로 활용되다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길이 200m에 높이 2m, 슬라이드식 방조문과 투명 강화벽까지 합하면 총 길이는 1.2km에 달합니다. 9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 차수벽은 태풍이 북상하고 24시간 내내 세워집니다. 방제 언덕 높이까지 포함해 최대 6m의 파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북상했을 때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재난 시에는 우리 월파 방지를 위해서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는 물론 재난도 방지도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 우리 상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데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곳곳이 태풍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소방본부, 경남경찰청은 9일 오후 6시부터 상황실 합동 근무에 들어갑니다. 일찌감치 도내 출입 통제는 시작됐습니다. 9일 오후 기준 둔치 주차장과 강가, 지하차도 등 100여 곳이 통제됐고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지리산과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도내 5개 국립공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민 대피도 이어집니다. 경남에서 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은 2,100여 명으로 경남도는 상황에 따라 주민 대부분을 마을회관 등에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바람에 날려갈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께서 행정기관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방영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좀 잘 협조해 주시면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10일 경남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합니다. 이날 기준 경남에서 개학한 학교는 유치원 112곳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10곳으로 모두 222곳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소속된 모든 기관에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영선 국회의원이 태풍 북상에 대비해 창원 의창구 일대를 찾았습니다. 홍 시장과 김 의원은 먼저 파룡 배수 펌프장에서 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저류조 배수 상태와 수문 작동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서 명곡 지하차도를 찾아 차단 시설과 배수 펌프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도내 조선업체들도 방제 대책에 나섰습니다. 하나오션은 종합상황실과 예인선을 24시간 가동하고 일부 선박은 서해와 동해로 피항시켰습니다. 또 옥외 작업과 크레인 작업도 안전을 위해 중단했으며 계류 선박 고정 로프도 기존 2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계류 중인 선박 로프를 보강하고 예인선 13척을 비상 대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크레인을 고정하는 한편 태풍 강도에 따라 야드 출입과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피해 최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극한호우에 이어 찜통 더위까지. 올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청객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9일 밤 9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충청권을 지나 북상할 예정인데요. 이후 태풍 중심부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 11일 밤 북한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초속 15m 바람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와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태풍의 강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특보는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오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시간 폭우와 폭염으로 하천에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현장 보도해드렸는데요. 먼저 인터뷰부터 보고 오시죠.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날로그 시스템,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인데 하천 시스템만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야만 하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하게 기계실로 들어오는 직원. 방송과 함께 대피가 이뤄지자 가동보가 착동됩니다. 수위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마치 풍선처럼 바람을 넣고 빼는 가동보. 최대 30분이면 물은 모두 빠집니다. 홍수 때 육지와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배수문과 달리 지역의 하천 범람을 막는 최전방 수비수입니다. 시민들이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시민들 먼저 대피해놓고 가동보를 내립니다. 물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물이 오면 하천이 불어나기,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시민들도 안전이 우선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공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이런 가동보는 모두 12곳. 작동시키려면 한 곳당 2km 정도 떨어진 기계실을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작동과 대피 작업 후 다음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같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 가동보까지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미 작동된 하천에 문제가 생겨도 재작업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위험에 직원도 노출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입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가동보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정보를 받아서. 가동보 한 곳의 자동화 비용은 3천만 원.
국가하천인 양산천만 해도 4억 원 정도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인 환경부나 경남도의 지원 계획은 미지수. 지방하천은 더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길어지고 강해지는 기상재해. 생태계도 인명도 안전한 하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특별연합, 경제동맹, 행정통합,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협력체제인데요.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이미 폐지됐죠. 총항역 경제동맹은 이제 막 출범했는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반대 여론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자는 목표는 확실한데 지자체 간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HCN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법적 근거도 갖췄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었고 올해 초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초광역 경제동맹. 이달 공식 출범해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철도망, 도로망 구축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합니다. 선도기술이나 선도산업 쪽에 저희가 힘을 합쳐갖고 함께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관광이라든지 왕성품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수도권이 아닌 그보다 더한 것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SOC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뒤에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는 교육, 문화, 의료 쪽에도 이제 정말 한 자치단체인 것처럼. 하지만 경제동맹은 특별연합과 달리 협력체 수준의 기구로 추진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는 행정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고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안다는 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공감대 형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셈입니다. 어렵게만 완성시켜 놓은 불경 특별 연합 규약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화시키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강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그닥 높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때문에 우선 지역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구 유출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뭐 주거라든지 뭐 교육 정도는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즉 지역 경제, 지역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 된다. 시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도 활발한 논의와 체감도 높은 공동 전략을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아젠다들을 세팅을 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초강력 협력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당장에 필요하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는 지자체 간 협력.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경남을 찾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현대 BNGST를 규탄했습니다. 이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 BNGST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났다면서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원 국가산단이 내년이면 50년이 된다며 이번 사망사고는 노후화된 설비와 인력 부족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설비 교체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